눈앞인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일본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그 계획 결정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 34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희원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대학생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십니까? 아, 저는 지금 4학년 넘어서 약간. 예. 아, 그래요? 네,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유, 그럼 지금 한창 저 취업 준비 바쁘실 텐데. 네, 그렇죠. 근데 사안이 워낙 네. 엄중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농성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예. 꼭 일본으로부터 이런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받아내고 우리 국민들 또 저희 후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대학생이 좀 돼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지금 몇 분이 지금 머리를 자르신 거예요? 네, 저희가 대학생 30명이 원래는 삭발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20일 날 삭발식을 진행할 때 그 네 명의 대학생들이 추가로 결심을 해서 총 34명의 학생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34명이요? 네네. 그러면 저 이 대학생들이 뭐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예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부산, 광주, 대구에서도 아침부터 대학생들이 올라와서 대사관 앞 삭발식에 함께 참가를 해서 좀 일본에게 이런 항의 목소리를 높여봤습니다. 양희원 씨는 지금 뭐 한창 취업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지금이 4월 20일이면 그 중간고사 기간 아닙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예. 그런데도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그만큼 진짜 사태가 참 심각하다고 저희 학생들이 느끼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끊김없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이어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삭발식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자르는 거 이거 난생 처음 아닙니까? 예, 저도 예 삭발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저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 이제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삭발할 일이 더더욱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이제 또 그런 결심을 하셔서 어려운 결정인데도 함께 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아, 이 삭발에 꼭 동참을 해서 함께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야겠구나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지금 보니까 그 로이터, AFP가 진짜 외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아무래도 또 이게 뭐 사안 자체가 일본과 관련이 있으니까 일본 기자들 또 중국 기자들 현장에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만나보셨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20일 날 저희가 삭발식을 할 때 예 AFP와 로이터통신 비롯해서 중국의 CCTV까지 여러 외신들이 현장을 찾아왔었는데요. 예. 뭐 외신 기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얘기는 당시엔 없었는데 네 저희가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어제 저희 대학생들 농성장에 한 네덜란드 기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네덜란드 기자요? 네네. 어떤 이유로 농성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농성할 예정인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셨는데 네 이제 저희도 설명 듣고선 뭐 힘내시라고 응원해주시는 일도 있었고요. 아 그래? 누가요? 네, 네덜란드 기자분. 네덜란드 기자가요? 네네네. 그래요. 뭐 일본 언론 경우에는 그 삭발식 있을 때 TV 아사히 취재팀이 찾아왔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일본의 언론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희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취재를 거부하면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TV 아사히가 보도를 했을까? 혹은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을까?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관련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삭발식에 대한 짤막한 설명, 두 줄짜리 설명을 제외하고는 예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힘을 싣는 내용들을 주되게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영상에 뭐 실어 숫자가 또 압도적으로 많이 찍혀 있고 댓글창에는 뭐 삭발식에 대한 조롱의 댓글들이 많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피해를 가장 먼저 입는 분들이 또 일본 국민들이시잖아요. 그렇다 예 보니까 예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농성을 대사관 앞에서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예, 저희가 지난 16일 오후 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7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네, 이제 딱 일주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네, 일단 기한은 없고요. 결국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예. 저희들은 우선 농성을 계속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이게 네. 걱정스럽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게 일본에서 지금 이 오염수 걔들은 이제 처리수라고 하는데 이 결정을 네네. 쉽게 철회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은 저 대학생 농성 단위인데 거기서 또 뭐 도쿄 올림픽도 얘기했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 네네.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딱 이겁니다. 예.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예. 한국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이 내용이 이제 제일 핵심인데요. 예. 도쿄올림픽은 이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아마 언급이 됐을 거예요. 예. 일본이 올해 도쿄올림픽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 올림픽을 두고 평화의 축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히면서 세계인의 생명 안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인 우리나라 정부가 도쿄올림픽 불참까지 검토하면서라도 꼭 강력하게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일본 대사관 측에 그 항의서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항의서한 전달을 계속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경찰 측으로부터 강력하게 제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제지한다고 합니까? 경찰에서 그거를? 그래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6일 오후 2시에 예.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 대학생들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누차 이제 일본 대사관에 항의서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경찰이 이제 병력으로 가로막고 이제 경고 방송을 하면서 일본 대사관은 우편으로만 서한을 접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오염수 사태 엄중함을 돌아봤을 때 오히려 일본 대사가 대학생들의 항의서를 직접 나와서 받고 또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 이렇게 대한민국 경찰을 앞세우는 상황이 저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예. 이런 항의서한 전달 이외에도 저희가 농성 둘째 날인 17일에는 대사관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이유도 없이 경찰로부터 정면 통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9인 최대로 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 연대하러 온 다른 대학생 단체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해서 도로변으로 내몰려서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심지어 경찰 병력에 의해서 강제 해산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과정에서 예. 경찰로부터 뭐 욕설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밀쳐져서 다치는 그런 상황들까지 있었었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욕설을 들었다고요? 예, 그 여학생 현장에 있었던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경관으로부터 욕설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제 대화 경찰 분께 항의를 계속해서 해서 그래요? 뭐 시정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대답은 들었는데 예. 지금은 또 욕설을 듣는 상황 발생하지 않아서 좀 앞으로 경찰 분들이 좀 인권 기준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기사에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윤미향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예, 이제 언론에서 좀 많이 다뤄졌었죠. 예. 그래서 어제 서울경찰청과 이제 종로경찰서 담당자들이 윤미향 예. 의원실 찾아가서 사과했다는 기사들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막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장학금의 명칭부터 좀 바로 해야겠는데요. 이게 실은 윤미향 장학금이 아니라 김복동 장학금이 정확한 명칭인 거죠. 예. 2019년 1월 달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평생 힘써오시던 김복동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시민장례위원회가 할머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만든 장학금이 바로 김복동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 평화, 노동, 통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이 그 당시에 김복동 장학금이었거든요. 예, 예. 이 말인즉 저희 대학생들이 김복동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고 이런 농성을 한다는 것이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장학금 수여 대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당장 저부터도 그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요. 또 해당 경관의 그 막말이 나온 영상에도 농성에 함께하는 대학생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두 학생들 또한 장학금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요. 네. 대학생들은 오로지 이런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하고 국민분들과 함께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성을 하는 건데 예.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저희 대학생들의 이런 마음을 돈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폄훼한 것이 좀 많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그 해당 발언한 분이 그 경정급이라고 하던데 경정급이면 그 기동대장이지 않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예, 상당히 그러면 이제 경찰 조직에서 고위급인데 경찰서장 네. 바로 아래 계급인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앞으로 그 촛불 시위도 예정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4월 24일 날에 저희가 이제 그 오후 3시 그리고 예. 오후 5시로 나누어서 예. 이제 일본 대사관 앞을 이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나눠드린 전범기 이제 예. 우결기를 들고 예. 이제 공동으로 이제 찢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부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제 1만 국민 행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비단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뿐만 아니라 예.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대학생들이 삭발을 위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수원 지역에서도 춘천 지역에서도 광주, 대구, 부산 일대에서도 저희가 오후 3시, 5시 이렇게 나누어서 예. 공동 행동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쓰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처지 대학생 농성단의 양희원 씨였습니다.